영스의 스튜디오가 훈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이텐션은 기본이고요. 노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치는 그룹이죠. 한층 더 성장해서 돌아온 에너지 넘치는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 만나면 반갑죠. 이준의 영스의 스튜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요. 어서 오세요. 깜짝스러웠죠? 깜짝스러웠는데 보는 라디오 보면서 팀에서 뭘 맡고 있는지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그럼 단체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네.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븐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이 인사에도 화음이 느껴지는데요? 아 2PM 동생 그룹. 네, 네 맞습니다. 2PM 동생 그룹이라 오 그 괜히 반갑네요. 저는 저도 약간 아니다. 저는 동갑 그룹. 동갑 그룹. 네. 와 그렇습니다. 자 한 명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명씩. 자 그러면 아 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이키즈 막내 아이엔입니다. 예. 아이엔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스트레이키즈 보컬을 맡고 있는 승민입니다. 승민 씨.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랩을 맡고 있는 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에서 춤을 맡고 있는 현진입니다. 아, 잘생겼다. 네, 스트레이키즈에서 랩과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장빈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에서 춤을 맡고 있는 리노입니다.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찬입니다. 아. 잠깐만. 다들 딱 보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죠.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느껴지네요. 예스. 그 오늘 처음 봅니다 저는 그죠? 네, 네 맞아요. 2PM 2PM 씨는 많이 2PM 씨라서 2PM 그룹 2PM은 많이 봤나요? 네, 아, 네. 네. 자주 형들 네. 진짜 자주 봐요. 네. 아 그래요? 자주 네. 아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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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준호 씨가 제 옆에 이사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신기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약간 대리 느낌. 아 대리 이사라고 해가지고 자 아무튼 대세 그룹이지만 아직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스트레이키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키워드로 멤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먼저 리더 방찬 씨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생남. 요생남. 빠밤.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제가 요리하는 걸 가끔씩 이제 그냥 막 할 때도 있고 그냥 아 사실 호주에서 좀 배우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요새는요 사실 요생남은 저보다 네. 필릭스가 요생남이라 생각해서 네, 이제 아, 필릭스가 요리 엄청 많이 해서 그럼 숙소 살면서 다들 뭐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필릭스 씨가? 네, 네. 네. 요생남. 네. 브라우니를 만드는 요생남이. 브라우니를 만드는. 브라우니를 섹시하게 만드는 요생남. 최근에 브라우니를 네.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장난 아닌 건데. 네. 브라우니 그러니까 보통 요리에 막 스파게티 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브라우니를 만들어 버리면 만드시지 않아요? 멤버분들 좋겠네요. 진짜 맛있어요. 좋겠네요.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키워드가 요생남이 방찬 씨였는데 필릭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어쨌든 그 대본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아, 네. 꿀팁 레시피. 꿀팁 레시피 꿀팁 하나만 레시피. 공개해주세요. 제가 한번 이제 멤버들을 위해 그 약간 초록색 팬케이크 같은 거 만드는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팬케이크. 그 건강한 그형그 뭐냐 막 닭가슴살 막 계란 다 돌려서 문제는 구워서 먹은 거 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네 뭔가 꿀팁이 있다면 막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비벼. 네, 그냥 막 비벼. 비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리너 씨 가겠습니다. 아 네. 리너 씨의 키워드는 인싸. 인싸. 야 완전 인싸. 친화력이 그렇게 좋다고. 친화력이 나. 네. 그 처음 만난 경호원과도 말을 텄다고 하네요. 아 맞아요. 몸풀러 나갔다가. 아 그래요? 잠깐 만났는데. 그래요? 서로 이제 한 명 한 명 있길래 그냥 말 좀 한번 해봤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면. 제가 옛날부터 존경해오던 선배님이 네. 계신데요. 네네. 그 제 앞에 계신 이준사. 와 진짜 친화력 갑이다. 이런 말이 쉽지 않은데 땀난다 땀나. 김치볶음밥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그 오케이 대단하구만. 땀난다 땀나. 자 창빈 씨로 바로 갈게요. 예. 창빈 씨의 키워드
빈데렐라. 오. 빈데 빈데떡. 오랜만이다. 창빈과 신데렐라를 합친 말로 멤버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긴 별명이라고. 아니 그 멤버들 어떤 일을 저희가요? 아니, 사실 멤버들이 일을 많이 시키는 것보단 보통 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벌칙으로. 뭐 벌칙이나 복불복 걸릴 때 항상 제가 걸려서 이게 별명이 붙어진 것 같아요. 네. 아, 그 가위바위보를 항상 거의 지시는구나. 네, 네. 그런 거에 항상 쳐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랬는데.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지? 이거 약간 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지? 어, 원래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그 하기 싫어갖고. 네. 하기 싫어서 괜히 우리다가.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운이 없거든요. 아, 사실요? 근데 저보다 운이 없는 사람 지금 살면서 본 적이 굉장히 드문데. 자, 창빈 씨와 창선 씨의 가위바위보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와, 자, 저한테 진는 진짜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시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자, 현진 씨 가겠습니다. 네. 아, 현진 씨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자마자 살짝 약간 반했어요.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아 그 남자 근데 남자한테 이런 말 들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배님한테 아 예 예. 아 근데 너무 예뻐 가지고 아 이거 하지 마요 진짜. 아 누구 있나? 아 그거 아 뭐 안 끊어지네요. 노래. 진짜 할 말 저 할 말 없어요. 네. 아니 뭐라고 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게 땀이 나는데 네. 현진 씨의 키워드 왕자님. 왕자님. 아, 고등학생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네요. 오. 시험 기간 중 엎드려 자는데 동화 속 왕자님 보셨다고. 어? 시험 기간 중이다. 시험 중에.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시험 예 말씀해 보세요. 다 보고 이제 가겠지. 아, 그럴 시험. 거예요. 다 보고 가겠지.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 써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써 있네요. 예. 네. 보가 좋은 아, 친구들이 네. 현진 씨한테 왕자님이라고. 아 제가 이것 때문에 반에서 네. 놀림을 엄청 당했어요. 왜요? 야 너 어디서 왕자님이라며? 아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 약간 이제 데뷔하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만든 건가? 아 그런 거 같아요. 그 학교에서 저 진짜 인기 없거든요. 아, 인기 없다고요? 아니 제가 형 후배인데요. 같은 학교 후배인데 이제 막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막 왕자님이라서 왕자님이라면서 막 아, 실제 그랬어요? 네. 아 실제네. 실제 맞네 그러면. 약간 그거네요. 만화 캐릭터네. 만화 캐릭터 자기가 인기가 많은데 자기는 그걸 몰라. 싫어. 반 밖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 와, 왕자야. 아, 막 다른 곳에서 보러 오고 막. 아, 딴 데서 보러 오는 거지. 막. 보러 오는데 자기는 자기 일에 열중해서 모르는 거지. 아, 그래서 잘났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러네. 뭐 어쨌든 기분 좋은 닉네임이라서 그러네요. 네, 즐기겠습니다. 예, 네.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즐겨라. 다음은 오 공통 키워드네. 한시 플릭스 씨의 공통 키워드입니다. 요. 성대모사 맛집. 야, 예, 재밌지. 그렇습니다. 그 뭐 가능한 거. 아무거나 다 여기는 약간 보여주세요. 곤충 쪽이고 여기는 사람 쪽이고 사람 쪽 어떤 거부터 들으실래요? 뭐 사람부터 들을게요. 아, 사람부터 네. 일단 그 한 씨부터 아 한 명은 일단 사람이 아니고 약간 로봇 너구리인데 혹시 옛날 만화 중에 도라땡몽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쪽에서 대나무 헬리고타 약간 이런 거나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했던 건데 이것도 네. 뭐 그 뭐였지? 몽골 버스터 그분이 아 그 이상균 선배 아오아 그래요? 선배님의 목소리 아 근데 막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네네네. 그냥 똑같다고 해줘가지고 네. 야 저기 몽골로 버스터 하나 가져가봐. 이정재 선배님이 이제 네네. 어떤 신세계 영화에서 이제 차가 오는데 이렇게 딱 막으면서 장난이 정말 심한 거 아니야 한 장면인데 예. 되게 눈이 커지면서 그 종구 형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렇게 그렇게 똑같진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지하게 하니까 눈이 너무 진지해. 눈이 너무 진지했어요. 뭐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곤충 가겠습니다. 네 필릭스 씨. 네, 저 옛날에 소리를 많이 냈던 모기 소리.
모기 소리. 네, 모기 소리인데요. 아 잠깐, 그 말하기 앞서 필리스 씨도 네.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는데 아름답다. 아름답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상남자네. 네. 완전. 어 네. 저는 약간 이런, 제가 상상한 목소리가 안 나서 전 살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필리스 씨 굉장히 좋습니다. 매력이 장난 아닌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낮아요. 곤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곤충. 네. 어떻게 했었지? 아. 우와. 아. 우와. 네, 그런 느낌. 우와. 야, 살짝 극혐인데. 목이다 나. 목이가 나요, 목이. 우리 다 목이, 그 청취자분들도 지금 목이를 다 쉬어하고 있어요, 그죠? 네. 아, 너무 잘하니까. 돌아오고 네. 있죠. 너무,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 너무 잘하니까. 근데 목이를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또 저기, 뭐가 또 있을까요? 또, 네. 이거는 약간 합쳐서 약간 클럽 약간 업비트 뭔가 준비 약간 분위기 메이킹 그 스타트가 네. 약간 있는데요. 네네. 해볼게요. 일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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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 목이네. 네. 와 이제 춤추는 게 많네요. 목이야. 목이 디스코. 와 이런 개인기 아주 오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오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 연습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지? 대단합니다. 아 입술 너무 간지러. 자 마지막으로 승민. 오 예. INC의 네. INC의 공통 키워드입니다. 오. 먹방 요정. 오. 승민 씨는 매운 거 빼고 다 잘 먹고 아니현 씨는 네. 컵라면 한 번에 세 개까지 가능하다고. 어 진짜로. 네. 와우. 어 먹방 요정. 네. 아, 요정. 사실 네. 제가 먹으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사실 저보다 여기서 잘 먹는 분이 네. 계셔서 제가 함부로 그분 앞에서 네, 먹방 요정 칭호를 달아도 네. 될지. 아 그리고 방찬 씨가 1등이에요? 네. 어, 네. 어마어마해요. 저번에 진짜로. 컵라면 진짜. 6개까지. 와 아, 6개를요? 6개를 드신다고요? 야 가능할 거예요 아마. 아니 되게 몸도 되게 좋고 하신데 아, 네. 그러면 이게 라면 같은 거 원래 잘 안 드시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도 약간 웬만하면 잘 굳이 막 안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한 번 먹으면 끝이 없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끝장을 보는구나. 네, 진짜. 아~ 자꾸 먹게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승민 씨랑 아이엔 씨는 어떻게 해야지? 아니, 아니 적방 요정 해야 돼요. 멤버들 네. 다 엄청 많이 먹긴 한데 아, 그래요? 그 뭐 저 다음으로 뭐 애들도 엄청 많이 먹어서 네. 네. 오~ 라면은 뭐 언제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라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저 세 봉지는 먹을 수 있어요. 세 봉지. 네. 세 봉지. 어제 제가 두 봉지 먹었거든요. 네. 아 되게 리액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큰 리액션 받아보기 힘든데 스트레이키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스트레이키즈를 환영하는 영스 가족들이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두 개만 저희가 추렸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막내부터 읽어볼까요? 네. 신미현 님이 행자님 옆에 있으니까 스키즈 애기애기 하네요. 아니 당연히 애기 아니 저 아저씨죠. 저 압니다. 아, 네. 아니 저 뭐 저도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 다 똑같은 근데 24 넘었잖아요 어쨌든 그쵸 다 친구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예, 예, 뭐 다 성인인데. 우리는 친구. 승민 씨, 읽어주세요. 네, 네 지은주님께서 저 진짜 스키즈 보려고 오늘 하루 현생 내내 집중 못했잖아요. 아, 드디어 스키즈 보니까 너무 힐링된다. 하트, 예. 하트,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지은주 씨 선물 한번 드려야겠네요. 선물 드릴게요, 지은주 씨. 예. 와우. 잠깐만 밑에 그 작가님이 행자 씨 현생 알죠 하셨는데. 현생. 현생. 현재 생 생활? 네, 네 맞습니다. 아. 왜 갑자기 그 저 무시하는 겁니까? 아. 아. 왜 물어봐요 갑자기? 아. 맥락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생 알아요? 아, 네, 알죠. 현재 현 현재 할만하안 알아요? 네. 할만하안 할만하안 정답입니다. 갑자기 왜 물어본 거지? 나 모르겠네요. 자 지난주 수요일이죠.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앨범이 나왔네요. 예. 자체 프로듀싱 그룹답게 역시나 이번 앨범도 멤버들이 직접 만든 노래들로 꽉꽉 채워졌는데 타이틀곡 제목이 신메뉴. 신메뉴.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신메뉴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신메뉴가 이제 신이 내린 메뉴 그리고 새로운 메뉴 약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만의 거칠고 되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아 근데 원래 그 신메뉴가 타이틀곡이 네. 아니었다고 맞아요. 네. 오래전부터 다른 노래로 연습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갑자기 타이틀곡을 바꾸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타이틀곡이 이제 회사 에서 그 엄청 힘들다는 그 컨펌을 거치고 저희가 되게 마음 편하게 이제 연습 때와 다름없이 다른 곡을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작업하고 완성이 된 걸 들었을 듣고 이제 멤버들한테 들려주는데 멤버들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저희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사 분들한테 혹시 이제 가능하다면 왜냐면 본 녹음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가능하다면 바꿀 수 있을까요? 했는데 다음 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아 이걸 하게 됐습니다. 피디님이 아예 네. 이 노래로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맡기셨구나. 역시 프로듀싱 능력을 보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맙죠. 자 그럼 이쯤에서 스트레이 키즈 신곡 신메뉴 듣고 올게요. 노래 네. 듣는 동안 스트레이 키즈 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시고요. 목격담도 대환영입니다. 몇 분 뽑아서 선물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 떡볶이. 오 제가 봐 진짜 떡볶이 세트. 진짜 대박이다. 리액션 지금까지 제가 본 그룹 중에 제일 좋아요. 떡볶이. 떡볶이.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고요.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그럼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들어볼까요? 떡볶이. 내 손님. 십시오. 이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뭘 시켜도 감을 만족하죠. 스트레이 키즈 신메뉴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네. 나간 동안 아니다 아닙니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그 사담이라서 사담을 하고 왔는데 네. 오케이 자 영수 초대석 만나면 반갑 준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하고 있고요. 예. 이번엔 영수 가족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필릭스 씨 차례인가요? 네. 네. 1385번님께서 머리 위에서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안무 완전 신박했어요. 아, 이 안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안무가 되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누가 짰는지 몰라도 되게 막 유행하는 안무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안무 한번 춤 담당이 저 이거 네, 머리 위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 소금 뿌리는 거 그거 이게 또 회사 퍼포먼스 그 디렉팅 해주시는 형들이랑 이제 저희가 컨셉 같은 거 같이 논의하면서 되게 요리 쪽 이런 걸로 다가가면 어떨까 네. 싶어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안무입니다. 재치 있는 안무를 많이 하자고 저희가 약간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약간 봐서 약간 되게 무대가 재밌게 나온 거 같아요. 맞아요. 유쾌한 그런 동작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에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뭔가 그런 재치 있는 동작들을 많이 넣었어요. yes. 여기서 잠깐만 춤 누가 제일 잘 추죠? 다 고루고루 잘 그래요? 네, 근데 하긴 따라... JYP는 다 잘 추죠. 다 이게 못 추는 사람 없는데 네, 보니까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다 잘 추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JYP 보면은 다 너무 잘 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제 있던 회사가 JYP 약간 계열사인가? 모르겠어요. 다 아, 잘 몰라요. 자, 누구죠? 한씨. 네. 네, 김민영님께서 스트레이키즈 신곡 포인트 안무 이따 행자씨한테 알려주세요. 걸그룹 건 몇 번 봤는데 보이그룹은 아직 안 했거든요. 저희가 최초인가요? 그러네요. 최초네요. 예. 그러네. 보이그룹 많이 나왔는데 왜 한 번도 안 했지? 저는 그 스트레이키즈 노장 멤버로 한번 들어가서 저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예. 이준의 영수 스트레이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만나면 반갑준 영수 초대석 시간이고요.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씨 차례인가요? 현진 씨 차례인가요? 현진 씨. 네. 모리스 헬 비선샤인. 네. 멤버마다 색깔이 확실해서 멤버별 내 손님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내 손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다. 네, 이 부분을 아마 네, 다른 멤버들이 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해 주시죠. 좋아요. 오케이. 재밌겠다 이거. 네. 한 명씩 이니부터 저부터요.
네 손님. 오, 오케이. 깜찍해. 네 손님. 오. 네 손님. 오, 동굴 손님. 네 손님. 어, 어, 느끼해. 어서 오세요. 네 손님. 어. 네 손님. 네 손님. 네 손님. 아, 진짜 귀찮아. 너 일하고 싶은 거 맞아? 네 손님. 아, 교포, 교포. 네 손님. 자, 좋습니다. 다음이 이제 창빈 씨. 네. 어, 정은영님께서 네, 목격담이네요. 칼국수 먹으러 갔었는데 스키즈 오빠들 봤어요. 오, 아, 정인 오빠가 계산하시던데 형들이 안 사준 건가요? 오, 야, 정인 오빠 별채를 했어? 이거 사실... 사실입니까? 아, 이거 사실입니다. 야, 뭔 소리야? 야, 그때 뭐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카드 뽑기 한 거 아니야? 맞아, 우리 카드 뽑기. 아, 그게 그래,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카드 뽑기라고 해요. 아, 그거? 예, 카드를 이렇게 여러 장 놔두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여기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달라고. 아,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인데 그때가. 그때 제가 딱 급해가지고 아, 잘 하는구나. 카드 뽑기 진짜 힘든 거 같아. 저번에 이제 찬이 형이랑 창빈 형이랑 저랑 이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에 거의 한 8만 원인가 얼마 나왔지? 야, 많이 나왔다. 엄청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다. 진짜 많이 나왔어. 꼭 하재요 카드 뽑기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맞아. 그때 누가 하자고 이제 찬이 형인가? 찬이 형이 하자고 했나? 저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 아 꼭 하자고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리면 되지 하다가 꼭 자기가 걸렸어요. 아, 그때 부대찌개 먹을 때도. 그때 우리 부대찌개랑 부대찌개 부대찌개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도 찬이 형이 샀는데. 찬이 형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럼 찬 씨가 제일 많이 샀나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제일 많이. 한 번밖에 안 써봤어 넌. 리더의 무게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카드 뽑기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걸려요. 좋겠다. 진짜 부럽다. 너 이따가 1대1로 하자. 마음씨를 곱게 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이 창빈 씨인가요? 아니면 아, 리노 씨인가? 리노, 리노, 리노 씨. 리노 씨. 아, 필름 리노. 아, 이거가 네. 죽어도 못해. 왜? 왜? 아니 하필이면 리노 형이야. 와, 이걸 이거 또 리노 형이 있네. 와, 이거 천생연분. 읽어주시죠. 이산하님께서.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도 되나요? 우리 승민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진짜 귀여워요. 근데 또 귀여워요. 아~ 귀엽다. 어때 뭐 리노 씨가 뭐 안 네. 좋은 감정 있나요? 야, 아니, 네. 저희 둘이 이제 약간 네. 이혼한 부부 컨셉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결혼은 이혼을 했네. 그래도 용케 결혼은 어떻게 했대? 용케 결혼은 했어. 그 서류 작성만 하고 바로 앞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숙연해지네요. 숙연해지네요. 자, 이제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저희? 아, 제가 알죠. 죄송합니다. 자, 3부에는 멤버들에 대해 조금 더 세세하게 아, 알 수 있는 TMI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리더 방찬 씨가 코너명 네. 외쳐 주실까요? 네. 자, 10페이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 괜찮아요. 몰라. 괜찮아. 야, 이런 포즈를 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이 여분 맞죠? 네. 네. 맞아요. 하, 이거 오케이. 고. 나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정 완전 입했는데 나는 인간적입니다. 나는 전날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스트레이키즈의 솔직 담백 지목 토크. 아, 쑥스러워. 아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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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멤버의 이름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되는데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음악 주세요. 대본에도 없어. 첫 번째로 방찬 씨한테 질문 나갑니다. 조그만 것에도 깜짝 놀라는 겁쟁이 멤버는 하나 둘 셋! 리노! 아. 리노 씨 갑니다. 아, 첫인상이 가장 독특했던 멤버는 하나 둘 셋! 창빈! 바로 창빈 씨 갑니다. 이유가 뭐야? 평생 한 멤버와 룸메이트를 해야 한다면 이 멤버만큼은 피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승민. 오, 의외의 답변이야. 민크하시길래. 아. 현진 씨 질문 나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 서열 2위는 2위. 누굴까요? 오. 하나, 둘, 셋.
차창빈이 형. 아 형 1등이잖아. 자, 양보했어 양보했어. 한시입니다. 잠버릇이 심한 멤버는 하나 둘 셋. 오우 찬이 형. 바로 필렉스 씨 갑니다. 네. 휴대폰에 본인 셀카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현진이요. 자 승민 씨. 네. 내 물건은 내 거. 네 물건도 내 거. 물건을 자유롭게 갖다 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한. 나이세 나 아니고. 아. 마지막입니다. 아이엔 씨. 솔직히 이 멤버보다는 내가 옷을 더 잘 입는다고 생각한다. 아. 패션 센스로는 나보다 미친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다요. 야 이해나. 야. 아. 다. 숙소에서 보자. 다행이다. 나만 아니다. 나 한인 줄 알았어. 나는 아니다. 다. 자 질문을 여기까지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그만 것에서도 깜짝 놀라는 겁쟁이 멤버는 리노 씨다. 아, 맞습니다. 아 진짜 난리야. 진짜 난리다. 씨가. 아 그래요? 뭐 얼마나 놀라길래요? 약간 네. 어 뭐라지 그냥 툭 쳐도 허! 막 이런 스타일의 아, 친구예요. 네. 아우, 약간 심장에 쿠쿠다스. 아유 잠깐만 죄송합니다. 상표나 보네. 죄송합니다. 아 잠깐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예 네. 버릇이에요 버릇. 네 아, 그럴 수 있죠. 어 그래요? 오 뭐, 그래요? 어 뭔가 그 좀 오바해서 맞아 이렇게 풍선 터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위비 촬영장 큰 소리도 맞아 갑자기 큰 소리 나는 걸 싫어해요. 약간 그러고 보니까 눈망울이 되게 초롱초롱해서 뭔가 이렇게 순수할 것 같은 아니에요? 순수하는 거리가 멉니다. 아주 멉니다. 순수가 모조하는 거리가 순수가 모조하는 순수가 모조 순수가 모조 알겠습니다. 리노 씨, 첫인상이 가장 독특했던 멤버 바로 옆에 있는 창빈 씨를 선택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거 정말 의미 없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아 그래요?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딱 여기 보였을 뿐이야 제 눈에. 아, 아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약간 창빈 씨 삐친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좀 임팩트 있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어떤 임팩트였죠? 좀 강하게 생겼다 해야 되나? 독사가 약간,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창빈 씨 눈이 약간 살아있어요. 맞아요. 살아있어요. 눈빛이 뭔가 약간 눈빛이 약간 쫙 뭔가 이렇게 매섭게 다행이다. 저격수 같은 눈빛이에요. 맞아. 저격수 있습니다. 내 심장에 저격. 진짜 이렇게 팬분들이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빈 씨가 네. 평생 한 멤버와 룸메이트 해야 된다면 네. 피하고 싶은 멤버를 승민 씨를 선택하셨네요. 질문이 네. 그 평생 룸메이트 하고 싶은 사람인 줄 알고 아, 제가 창빈이랑 윙크를 했는데 알고 네. 끝까지 들어보니까 룸메이트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네. 아 사실 윙크를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네. 그 룸메이트를 하기 좀 진짜 싫다. 떨어지죠. 아 진짜 싫다. 네 진짜 싫어요. 아 지금 승민 씨, 잠깐 승민 씨 표정이 네. 너무 약간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 지금. 아니 저는 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아 진짜요? 아, 창빈 형은 나쁜 사람 됐다. 어 괜찮아. 나 솔직해. 아 장난이고 승민 씨가 아 승민 씨가 아마 저랑 같이 룸메이트가 되면 왜냐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전 되게 늦게 자는 스타일이고 승민 씨는 되게 아, 철저하게 맞네. 잠을 이렇게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아~ 서로 좀 힘들긴 하죠. 네, 힘들 수 있어요. 아 그게 좀 그런 이유에서 아름답게 포장이 됐네요. 네. 서로를 위한. 자 그다음이 현진 씨. 네.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 서열 2위는 창빈. 아, 창빈. 네, 창빈 형이. 창빈. 1위는 누군가요? 1위는 누군가요? 아 1위는 저죠. 아! 왕자님! 아니요, 장난이고요. 사실 저희 장난이고 저랑 네. 그 창빈 형이랑 그 데뷔 네. 때부터 그 비주얼 그 싸움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 선배님 안 믿으시잖아. 아, 믿어. 아니 근데 잠깐만. 야,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제가 그게 아니고 자 들어보세요. 자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다른 멤버들은 네. 표정 관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는 절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비주얼 1위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한 거고 제가 네. 생각하는 비주얼 1위는 네. 리노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진짜 이건 진지하게 리노 형이 약간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전대 제가 현진 씨한테 양보를 했죠.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아니, 저는 근데 스트레이키즈가 보니까 그 아니 이게 빈말이 아니고 멤버들
다 잘생겼어요. 아, 네 맞아요. 일단 잘생겼어요. 근데 누가 뭐 이렇게 1위를 꼽자고 하기에는 아, 애매한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 한 4위. 저는 그리고 이엔이 얼굴도 되게 좋아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만화,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분들이 네. 그러니까 만화 같이 생겼어요. 만화. 만화. 그러니까 만화에서 진짜 만찢남이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아니 진짜로 SF 판타지 몬스터들 막 몬스터들 외계 종족 캐릭터. 그러니까. 꼴등이 누구야? 꼴등. 어 꼴등 누구야? 꼴 아 이걸 어떻게 말해? 에이 4위까지 말했어. 꼴등 말해야지. 말 꼴등 얘기해줘야지. 아 솔직히 1, 2, 3, 4가 진짜, 뭐 뭐가 필요해? 진짜 여러분들 그 안서운하고 진짜 꼴찌 말해요? 에이, 진짜 솔직히 얘기하는 거다. 그럼 얘기하지 마. 야, 나 솔직히 형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성 아무튼 솔직히 안서운하지. 안서운하지. 차라리 꼴찌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진짜 멤버들 얼굴을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아, 역시 그래요? 왕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왕자라서 그런지. 네, 진짜. 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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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입니다. 한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잠버릇이 심한 멤버는 레전드 네. 찬 씨로 했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두 명이 있었어요. 잠버릇이 네. 심한 고약한 멤버가 이제 네네. 리노 형이랑 이제 현진이었는데 이제 이 둘은 자면서 대화를 할 수 대화가 가능한 멤버예요. 아 잠꼬대로 그 네, 잠꼬대로 대화가 가능한 이제. 멤버예요. 근데 현진이는 하다가 다시 자는 성격이고 리노 형은 어 최대한 10분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한데 대화 가능해요? 네, 아 근데 리노 형 대화가 가능해? 네. 아 나 같이 방 썼을 때 아니 리노 형 약간 외계어 쓴다니까. 아 진짜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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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멤버 중에 하나인데 되게 어떻게 되냐? 어? 어떻게 되나 아니. 아 진짜 깜짝깜짝 진짜. 아니, 그게 가끔씩 막 소리도 질러. 네, 맞아. 아, 소리를 질러. 아 진짜. 밤에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가면 옆 저쪽 방에서 허 이러는 그래서 뭔가에서 보면 리노 형이 잠꼬대로 허 이러는. 아 근데 이거 진짜 저 그러면 깜짝 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좀 일상이 돼서 괜찮은데 이제 요즘은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네. 어 좀 이제 찬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찬이 아. 형이 차에서 자잖아요. 이제 네네. 너무 피곤하면 네. 그곳은 정글이 됩니다. 이제 정글이 아. 되면서 갑자기 사자얼음 소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찬 씨가 아 얼마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니까 그래요. 아, 아, 음악 나갈 때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여섯 시간도 못 잤다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미안요. 미안. 그래. 미안. 아 원래 안 골았는데. 그러니까 아, 얼마나 피곤하면 골아요, 그죠? 아니요 심하게 골았다가 그 신경 써서 이제 아 안 골아했다 해서 노력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 맞아요. 괜찮아요. 다시 고치려고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어. 저희 다 골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다 골지 당연히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당연히 골지. 왜 방금 뭐 그런 거예요? 뭐지? 저희 막내랑 이제 저 둘 다 네. 심한 걸로 유명한 아, 막내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낼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약간 반전 매력이 있어요. 만화 같은데. 반전 매력. 사랑 안 돼. 아기사자. 인터넷 효과음 같아요. 좋습니다. 자 필릭스 씨 네. 어, 휴대폰에 본인 셀카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멤버는 현진 씨로 했습니다. 왜죠? 왠지 뭔가 그 인터넷에 사진을 많이 보면 네. 이제 어, 현진이도 이제 뭔가 셀카를 자주 보긴 해요. 어. 그래서 뭔가 우리 사진도 많이 보면서 또 현진 셀카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진도 많이 어울리구나. 네 생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 뭐 현진 씨처럼 생겼으면은 셀카 계속 찍어야죠. 그렇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찍어야지. 팬 서비스. 네 그냥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네. 많이 올리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셀카를 찍어보고 있었어요. 아 오늘도 그 다들 셀카 찍으셨어요? 네, 네. 네. 찍었어요. 아, 보겠습니다. 아. 자 다음이 이제 승민 씨 내 물건은 내 거, 네 물건도 내 거, 물건을 자유롭게 갖다 쓰는 멤버가 한 씨. 네, 사실 한이 근데 요새는 잘 모르겠고 아, 데뷔 초에 좀 제 물건을 좀 썼었어가지고. 맞아요. 한이 형. 뭐 로션이나 뭐 이런 에이. 것들, 뭐 폼클렌징 뭐 이런 에이. 것들. 그. 자 속옷은 없죠 속옷. 아, 어? 있어. 잠깐 그거. 말해도 되나? 아 말해. 아니 뭐 이미 아, 다 말했는데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말해보려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천은이만 천은이만 아 제가 있구나 야 너 그거 야 너 그거 근데 어 형 잠깐만 아니 저도 진짜 어 야 너 그거
너 왜 그거 왜 그거 너 거야? 그거 너 맞아 맞아 그거 너 거야? 이러는데 아하 그렇군요. 아, 미안 미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내 거이든 내 거 아닌 내 거 같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아, 재질이 제일 좋더라고요. 재질이 네, 맞아요. 재질이 좋아서 어떤 사람 한번 착용해 본 거예요. 나중에 사보려고 미리 미리 그래. 아 뭐 뭐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마 같은 똑같은 아, 거여서 헷갈려서 그랬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한 씨가 이제 속옷으로 끝났고요. 어 땀이 자 어 땀이 아이엔 씨는 솔직히 이 멤버보다는 내가 옷을 더 잘 입는다고 생각한다. 패션 센스로 나보다 다 미치다. 다라고 했어. 다 싹 다. 나머지 그냥 다. 네. 그런가? 네. 아, 네. 오케이.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약간 네. 나도 인정해야 될 것 같은. 다 인정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맞네. 인정하세요. 네. 네. 자, 반대로. 자, 반대로. 제일 패션 센스가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패션 없는 제 사람. 생각에는 네. 용복이 형이. 한이 탈출했어. 한이 형은 요즘에 옷 되게 잘 입어. 개성 있어. 아니 뭐 다른 한이 옷 진짜 잘 입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씨 바로 기사회생했네요. 자 이제 노래 듣고 올 텐데 스트레이키즈의 일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온이 들어오고 말해야 되는데 온이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황인용님께서 행자 씨랑 스케치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릴 때 동네 동생들 아니었나요? 아, 동네 동생들 동네 동생들이 아니고 동네 삼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리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어린 분들 나오니까 아니구나. 확실히 나이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깜짝 진짜 놀랐어요. 진짜 동안이세요. 진짜. 네. 그리고 대본에 2PM 선배님들이랑 네. 이제 친구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2PM 네. 선배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진짜 대선배님들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오늘 보고 진짜 중케이 친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케이 어른 같아요? 중케이 선배님 완전 저희한테 완전 대선배님. 보고 완전 대선배님. 저는 약간 그럼 나중에 보면은. 친구 느낌으로 네, 저는 약간 저도 2PM 무섭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몸이 크잖아요. 네, 애들이 네, 네. 너무 커. 황찬성 이런 애들 보면은 준호도 그렇고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 다 됐어요. 네. 네. 끝인사 누가 하지? 네. 리더? 제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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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네. 단체로 맞아요. 라디오 하게 되었는데 네. 근데 네. 이렇게 또 아, 대단한 우리 이준 선배님이 잘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아 진짜로요. 오케이. 아니, 저 진짜 거짓말 네. 잘 못해요. 근데 네네. 진짜 너무 저희 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하고 갑니다. 진짜 부끄러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자, 감사하고요. 아 실제로 땀이 나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얘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은 스트레이키즈의 청사진입니다. 세상은 늘 말해 에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좌절하길 바래 에이 어렵다 느낀 그 순간 일부러 또 절망해 그 따위를 속삭여 내게 난 통할걸 난 날 믿어 어떻게 무너질까 내심 기대하며 나 손가시처럼 자극하기만 해 날 지켜봐 right now 내 꿈꿔 온 night girl 내일 퍼져 온 게 sound big girl 나의 전부를 건전 사진 girl 내일 기다려 온 내일인 girl Watch me do 101 날 시험에 봤자 난 나가 한 걸음 baby 날 덤벼버려둬 날 막아서 봤자 더 나가 한 걸음 baby 저 멀리 손짓하는 애 속에 푸른 꿈이네
에러 에러 에러.